근데 네, 이제 이게 오래된 나쁜 습관입니다. 그 이제 뭐 마무리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많은 시간이 갔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거의 이석 없이 많이 앉아 계셔서 저도 정말 감동했는데요. 김민영 교수님은 교육 배경이 남다릅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세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험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지금의 수학자로서의 김민영에게 이런 것이 장점이랄지 단점이랄지 이런 소외가 있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주로 단점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집에서 주로 많이 놀았기 때문에 네. 장점이랄 만한 거는 정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제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음악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이제 단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대학 입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잘 안 됐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박 교수가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뭐 역시 단점이라면은 집에 있으면은 친구들을 별로 안 사귀게 되니까 병 친구들이 많다든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박 교수에 비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색하잖아요. 아까 무슨 히어름이 있다고 하셨죠? 나의 친구의 친구들이 항상 내 친구들보다 많다. 뭐 이런 정리가 있다면서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혹시 제가 게스트들께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까 교육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외국에 체류하셨고 미국과 영국에서 강의를 오래 하셨는데요. 한국 교육과 최근에 또 몇 년 동안 한국에서도 강의하셨으니까 이러한 그 여러 나라의 어떤 교육제도 또는 그런 경험 같은 것 또는 우리 한국 사실은 제가 김민영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랑 약간 제가 차이 있다는 의견 차이를 발견한 게 김민영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외국에 그동안 경험하셨던 그 나라들과 한번 비교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역시 굉장히 복잡한 토픽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뭐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체로 굉장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같은 나이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문제라 한두 시간 걸렸을 문제로 5분 만에 푸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놀랐는데 학생들 똑똑한 데 대해서 가령 지금 있는 영국 교육하고 비교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상당히 다르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강력한 트레이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풀고 책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가령 제가 지금 영국에서 가르칠 때는 거의 반대인 게 교재를 주로 안 줘요. 강의를 하면 대학교 강의에서도 교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령 한 학기 강의를 하면 한 학기 강의를 16시간 동안만 하는 강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하는데 한 과목이 강의가 16개밖에 없고 그 대신에 문제지가 정해져 가지고 덮어놓고 문제를 풀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이제 굉장히 두꺼운 교재를 철저하게 읽고 연습 문제도 열심히 풀고 기초 지식을 쌓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대학교 때도 하고. 근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단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뛰어난 학생은 꽤 어려서부터 키워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의지 있는 학생들은 많은가 하면은 그런데 명문 대학에 와서도 분수도 제대로 못 도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수 덧셈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기초지식은 굉장히 탄탄하죠.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기응변하는 이제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꼭 단점, 장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서는 한쪽 기술이 중요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기술이 필요하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양쪽 다. 자, 우리 뭐 게스트들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양쪽 교육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리고 한국 지금 학생들의 수학 수준이 매우 좋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필즈 메달 수상자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런,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의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필즈 메달 수상자가 없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영국에서 교수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어떤 학풍 차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당히 긴 질문이라고.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학생들은 똑똑하지만 저 같은 수학자는 좀 똑똑하지가 않아서 필드 메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담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더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상이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아까 박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필드 메달은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노벨상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식의 연구 중심 대학이 생긴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종류의 문화는 거의 없었거든요. 대학은 교육기관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게 연구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한다. 프로젝트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됐다는 이유도 있고 역사가. 그리고 필드 메달은 정말 받기 어렵군요. 과연 독일 같은 수학의 강국도 필드 메달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써 기대한다는 게 너무 무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학생들이 점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상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미국과 영국의 어떤 차이가? 그것도 뭐 굉장히 복잡한 질문인데 그것도 상당히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교육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체제는 더 비슷한데 아마 우리 교육에서 원래 미국을 통해서 많은 시스템이 도입된 면도 있고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제가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차이보다는 사실 공부하다 보면 공통된 부분이 더 많거든요. 사실 공통된 부분이 더 많고 장점하고 단점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세 나라 다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김민일 교수님입니다. 아니 그냥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 수학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각 나라마다 자기 특성을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세계 수학계에다가 그러니까 각자의 강점으로 네. 가지고 노력을 하면 제가 이원열 군 지금 질문 듣다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아까 왜 필드 메달 초콜릿이 바깥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초콜릿을 조심해서 케이스를 부시지 마시고 조심해서 벗기시고 초콜릿 맛있게 드시고 다시 잘 보관하셔가지고 아이들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필드 메달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 것처럼 라틴어가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세상을 움켜쥐라 이 말을 한국말로 한번 적어다 밑에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메달 받아서 거기 집어넣으면 그렇죠. 네. 또 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방금 미국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그 수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이 예전에는 유럽에서 막 이렇게 센터를 잡고서 막 발전을 하다가 자본이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은 중국 정도 조금 넘어온 수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곳에 몰려서 발전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렇게 몰려서 발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아니면 그 각 나라에 분산되어서 수학이 고르게 발전하는 게 중요한지 둘 중에 뭘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수학이 대중화라는 게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예? 둘 다 좋다.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건 또 자기 성향에 따라서 국제 교류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하는 거
혼자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따로 기여를 하면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면 수학이 발전하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학, 근데 수학 발전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다르게 기여를 하거든요. 상호 보완을 하면서. 그러니까 양쪽마다 양쪽 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든 안 하든 양쪽 다 기여를 하잖아요. 저도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운 질문은 답을 못하겠는데. 오늘 그 경제학에서 사용된 네. 수학 게시플 이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혹시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생술 정수론도 네. 혹시 이렇게 대중에게 친숙하게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도 관심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거는 관중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뭐 가령 정수론 같은 거에 대해서 대중 강연을 듣고 싶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고 싶으세요? 학생들? 예.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뭐,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해야죠. 네. 네. 또 네.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관중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들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관객의 질문을 저희가 많이 못 드릴 것 같고 한 두 개 정도 듣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저, 네, 저기.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그 교수님 강의 너무 감동적이게 잘 들었고요. 감동했다니 제가 감동합니다. 저, 뭐, 두 가지의 뭔가 대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뭐냐면, 평형과 뭐 교차, 뭐, 네. 남자 유리과 유리한가, 뭐 여자 유리한가, 이런 두 가지의 비교가 저한테는 네.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저 여기서 제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건데요. 순수와 혼합 중에 어떤 것을 교수님께서 선택하실지 이걸 알고 싶고 선택하신다는 게 좀 답이 안 나온다면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이걸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순수라는 것은 뭐 아까 유기와 유의에서 나온 상학학문과 세상 뭐 이런 거에 대한 대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학문과 혼합학문에 대한 대꾸일 수도 있고 또는 수학자와 경제학자 즉 셰플리와 게일의 뭔가 비교일 수도 있고 네네. 아까 또 얘기하신 뭐 영국과 미국 또는 한국에 대꾸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순수와 혼합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교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또 답을 짐작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 이제 순수와 혼합 좀의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다들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 같잖아요. 저 질문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언어 활동을 하든지 좀 순수한 면모가 있을 때가 있고 혼합을 좋아하는 면모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좋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양쪽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 능력도 없고 이제 시각이 좀 편협해가지고 순수한 것밖에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세상을 받아들인다 무슨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능력으로는 순수한 것밖에 못하지만 제 젊은 사람들은 혼합하라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답이 되나요? 예. 아마 혼합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융합이라는 말 융합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물론 자기가 하는 일도 굉장히 잘해야지 되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일만 하고 있어도 융합적인 거, 혼합적인 학문 특히에 대해서 그런 다른 학문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못해도 다른 학문의 팬이 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좋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학문은 굉장히 순수한 수학밖에 없지만은 제가 굉장히 팬으로서 성원을 보내는 학문은 대부분 학문은 다 제가 팬이거든요. 그거는 쉬워요. 그거는 다 물론 그러다 보면 혼합하게 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팬으로서 계속 열심히 성원을 보내고 있다 보면 그것도 대답이 되나요? 네. 네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손 저기 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맡고 있는 홍보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수학과 복전을 하고 있는데 네. 수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수학과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얻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 일반 사람들한테 수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수학이라는 수학 실력이라는 게 시간에 대해서만 비례하는 함수인지 아니면 다른 인자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몇 차로 비례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제 수학도 웬만한 능력이 다 그렇듯이 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질이 좀 정도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시간의 함수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물론 이해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자기한테 다 맞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그 답을 쉽게 드릴 수는 없죠. 일종의 답은 드렸지만은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이원열 학생한테도 이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전혀 과장을 안 하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학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세계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가령 고등학교 때 대부분 학생들 수학에 정석 열심히 읽고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은 수학에 정석 정도에 들어있는 개념이나 문제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도 풀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건 상당히 드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생명공학을 한다, 어떤 때는 그 생명공학하는 학생들이 물리학하는 학생들보다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근데 외국하고 비교하면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느 분야를 하든 간에 컴퓨터든 생물이든 뭐든 사실은 자기 실력이 있다는 거를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이용할 방법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나올 때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관심을 잃지 않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 강점을 이용할 방법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앞으로 공부해 나갔는데 또 뭐 산업체에 나가서 일하더라도 상당히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뭐 말씀하신 거 정리. 예. 네, 예,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예, 그 아까 강의 그 짝짓기 시뮬레이션에서요. 네네. 그 남자가 유리하다는 건 저도 몇 가지 이유로 그렇게 답을 내렸는데. 네네. 최종 결과적으로는 그 예를 들면 여자가 먼저 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네네. 그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지는 건가요? 최종 짝짓기 결과는?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일반적으로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여자가 먼저 여자가 청혼을 하면은 결과는 달라지는데 달라질 수가 있는 어떨 때는 같은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달라지는데 여자가 청혼을 해서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나중에 그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기는 짝짓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차이가 없겠죠? 그거는 사실 남자 여자가 차이가 없겠죠. 그렇다면 네네. 최초에 그 남자군과 여자군이 이제 서로 선호도를 갖고 있을 텐데 네네. 남자가 먼저 액션을 취하든 여자가 액션을 취하든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네네. 결과는 동일해야만 그 자연계에서의 그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재밌는 관점인데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안정성 개념을 얘기할 때 그 산하고 계곡 이루어진 그림 보여드렸었죠. 그때 안정적인 상태가 몇 개였어요? 그때도 두 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안정적인 상태가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고르는 과정은 이제 또 다른 작용에 의해서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경우도 남자가 청혼하는 경우하고 여자가 청혼하는 경우하고 마지막 결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양쪽 다 안정적인 짝짓기가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안정적인 짝짓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계곡하고 산의 경우처럼 그 역변 현상이 일어나죠. 대답이 되나요? 이 정도? 예,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좀 더. 예, 저 시간이 더 많다면은 예를 통해서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나중에 한 번 이메일 주십시오. 혹시. 네. 자, 뭐 마지막 마신 말씀을 제가 정리하니까 아마 그 우리 학생이 성립한테 학생이 질문한 문제가 결국 우리가 이제 수학이 장애가 아니고 자기를 가로막는 자기 인생의 큰 문제거리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그 미래의 자기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그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어떤 자산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고등학교를 나올 때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잘하거든요. 충분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본인들은 만약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상태에서 좀 더 지적 호기심을 갖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미래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마 저희들 이리 카우스도 그런 시도를 그런 그 노력을 도와주는 그런 한 도구가 되려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을 조금만 더 줘도 네. 될까요, 매너님은? 그 학생의 답에. 그러니까 네. 제가 가끔 지적하면서 아까 잠깐 잊어버리고 약간 안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는, 그러니까 중요한 수학은 결국은 보편적이 되거든요. 누구나 다 알게 돼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가령 고대 희락, 가령 기원전 400년 정도 더 흘러가면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이런 사람들이 덧셈, 뺄셈, 곱셈, 마누셈을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때 마누셈 같으면 첨단 과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은 항상 수준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항상 수학에 대한 지식은 몇천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성균관 대학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5천 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각하고 책임감 있게 수학을 열심히 이용해야죠. 자,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뭐 장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 인사하시죠. 네. 자, 뭐 긴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다들 앉으셔서 좀 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카우스를 통해서 그 사회 현상과 경제 현상을 풀어내는 수학, 현대 문명의 곳곳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수학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업적인 게일리 셰프리 알고리즘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이렇게 쉬운 일을 가지고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뭐 게다가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짝짓기 문제 같은 것도 번뜩이는 통찰로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울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도가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20세기에 게임이론이라는 큰 틀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김민영 교수님, 오늘 카우스 첫 번째 공연을 마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역시 또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렇게까지 집중하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제가 자꾸 질문을 던져서 미안하지만은 아까 인류 역사상 오래된 문제, 짝짓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해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닌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은 대체로 이런 현상을, 이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아까 처음에 누가 지적하셨지만은 저 위에 계신 분이 많은 거를 단순화해가지고 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해결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거론한 사실만 가지고 해결은 안 되지만 실 현상에 대한 통찰력은 분명히 늘어나죠. 해결은 안 되지만은 단순화했기 때문에. 근데 수학적 모델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요. 단순화해가지고 통찰력을 늘리는 과정이죠. 결국은 수학적으로
자연을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그게 굉장히 익삭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근사해 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지 될 일은 뭔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기습적으로 관찰을 하고 사실 못 드리고 있어가지고 예? 질문을 못 들었답니다. 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사실 진짜 결혼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지만 통찰력은 좀 더 늘어났죠. 예. 전보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지 될 일은 뭐예요? 저 문제에 관심이 있거든요. 해법이 뭔지. 해법이 뭔지 이해해도 되고.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모델을 어떻게 할까요? 예? 더 구체화하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과학은 진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저 문제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점은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단순화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것이 과학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었으면 오늘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카오스 시리즈에서 저희가 여러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다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질문을 다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시 질문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책자에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꼭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이런 주제를 다뤄주세요라고 저에게 요청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분야에 정말 최고의 분을 뭐 외국분이고 국내분이고 가리지 않고 모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연을 듣고 또 역시 오늘 그분에게 온갖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가진 모든 걸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모셔주세요라고 요청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김민영 교수님께서 다루셨던 예를 들어서 네 커플인 경우에 뭐 선호도표를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안정된 짝짓기를 쫙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뭐 연말 연시에 모여서 테이블 배정할 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충분한 관심이 있으면 앱으로도 좀 만들어 볼까도 생각합니다. 뭐 아이폰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이나.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여서 이렇게 뭐죠? 편을 해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테이블에 앉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밌는 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나보고는 길게 얘기했다고 뭐라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카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대 문명의 여러 측면에 녹아들어 있는 수학을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저희가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드려요? 아니, 글로 빼줄 거예요.